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주는 구골목 호랑가시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랑가시 나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희소가치가 크고 약용나무로서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만들어 매년 즐겨 마시는 약나무 중 하나이기도 하고 잎과 열매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열매는 12월에 완전히 빨갛게 익었을 때 하나씩 채취해서 술을 담그거나 말려서 달여 먹기도 합니다. 호랑가시를 구골목이라 하는 이유는 나무 줄기가 갯벼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잎모양은 고양이 발톱을 닮아서 묘화자나무, 때론 호랑이의 발톱을 닮았다 하여 누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다섯 종이 자생해 있고 육각골의 끝에 붙은 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이지만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처럼 둥근 모양의 끝에만 뾰족한 종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가 교잡해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 나무는 영적으로 보이질 않는 기운이 통하는 게 있어 집안에 이처럼 심어두면 잡귀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음력 2월 영등날에 이 나무를 꺾어서 정월이 머리에 꿰맨 후에 처막 끝에 매달아두면 나쁜 잡귀가 물러간다는 풍속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이 나무를 매우 신성시 여겨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차거나 평이한 성질로 간과 신장, 생식기에 작용합니다. 호랑가시 잎에는 인삼의 사포닌과 녹차의 탄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에는 정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사포게닌과 스테로이드, 폴리페놀 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알카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를 주약재로 사용하는데 잎은 얀뇨증과 거품, 결핵 질타 손상, 요술산통 등의 특효제로 적용됩니다. 요술산통은 무릎과 허리가 연해져서 시린 증상을 말하고 또는 다리가 쑤시고 저리면서 앉아있을 때 심한 고통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열매는 흥분제와 강정제, 화멸의 효능이 있으며 신체허약과 양기부족자, 근골동통의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특히 최음제로 남녀의 생식기를 자극해서 여성의 성욕감퇴나 남성의 발기불능의 약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음생정과 자음양혈하는 효능이 있어 심장과 간 신장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옛부터 열매를 꾸준히 먹으면 천연강정제로 음과 정을 생성하여 정력이 세지고 허약체질을 개선해 어지간한 병에는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호랑가시나무가 정력에 좋은 이유는 식물성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와 사포닌, 폴리페놀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정력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특히 열매로 술을 담궈서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먹으면 온몸에 힘을 생기게 해 성욕을 왕성하게 늘려주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50대부터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못하고 전립선이 자꾸 저하가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가시 구골엽은 실험에서 여성의 발정정지기의 연장을 보였고 또한 발정기의 초탈 및 생리적 피임 작용으로 피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고서에는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는 병,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세의 효력이 대단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랑가시 알칼로이드 성분이 진통제 역할을 해서 온갖 뼈질환의 명약으로 관절염과 골절상, 요통 골다공증 동통마비 증상에 신기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삐끗했을 경우에는 뿌리 3-50g의 술과 물을 각 절반씩 넣고 약한 불에 끓여서 먹으면 빠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카페인과 탄닌이 함유되어 있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담력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고 간 손상을 예방해서 간병증의 위험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을 적당히 복용했을 경우에 심장질환의 위험률이 18% 정도 낮아졌고 뇌졸중의 위험 역시 20%까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간경화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본초경소에서 호랑가시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준다고 했으며 구골엽을 달여 마시면 담화를 치료하는데 특효를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풍과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두통과 귀울림, 고혈압, 눈충혈 및 결막염 등을 치료하고자 할 때도 사용합니다. 호랑가시는 잎과 열매 줄기 등의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잎은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 3-5g 정도를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내고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겨울에 빨갛게 잘 익었을 때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빼내고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매에는 찌든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유리용기에 호랑가시 열매를 넣고 30도 이상 담근 용소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꽃 밀봉해서 신선실에 6개월 정도 저장해 두었다가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1~2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훌륭한 비아그라주가 됩니다. 차츰 나이가 들어 비아그라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술에 담가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전립선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 부부금스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호랑가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이 차거나 체질에 잘 안 맞는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임산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만약 과다 복용하면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거나 수면장애와 불안감, 피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하루 400mg 이하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돼지띠와 소띠, 토끼띠, 양띠 음력 1-42월 자시와 축시생들은 복용 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호랑가시 가지나 뿌리를 고기와 함께 달여 먹으면 자양강장과 보익으로 몸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